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부의 분배로 자꾸만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가고 있어요. 자본가, 기업, 노동자, 소비자로 구성된 경제의 순환 구조 속에서 인류는 수천 년간 5만 가지 방법과 이론으로 진화 발전을 시켜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산 이론, 자본 이론, 뭔가 이론들을 내놓으면서. 근데 이 결국에는 이게 공평함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공평함의 문제로 결국엔 계속 귀결이 되면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꾸 그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경제 운영법에 바른 것 답이 나온다면 좀 이런 불평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 조금 아까 그 저 이게 풀어주던 거하고 그 이제 연결선상인데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틀려요. 방법이. 경제를 일으킬 때 일으키면 이거는 누군가가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안 일으키시면 관리자가 필요가 없죠. 일으키니까 질량이 크면 큰 만큼의 큰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경제인들입니다. 이 사회 경제인들, 인류의 경제인들, 경제인들이 전부 다 이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 놓아주자. 뭐 할 일도 못 찾는데 막 싹 놓아주자. 놓아주 뿌리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 선조님들부터 우리 선배님들부터 우리가 우리까지도 노력한 질량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줘버리면 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 이 경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모아야 돼. 왜? 질량의 법칙으로 이런 큰 일을 하려면 큰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큰 일을 하자고 지금 노력을 한 거거든요. 이제 큰 일을 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경제는 다 모였는데 큰 일을 뭘 하는 게 큰 일인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노력한 게 보람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람을 못 찾으니까 이거는 불평등한 누구가 왜 다 가지고 있냐 우리도 좀 주지 지금 이런 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까지는 우리는 하느님한테 잘못 삐갖고 안 주는 건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왜 우리는 태어날 때 똑같이 하느님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겠어 하느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태어날 때 평등하게 거러지로 다 같이 태어난다. 거러지로 다 죽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 누가 그랬냐면 그쪽에 그때 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 소리 한 거예요. 아, 그래야 자기 좋아하니까. 응? 아,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정리가 돼갖고 나오고 하던 것이 역사로 지금 우리 지식으로 지금 배우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할 줄 아는 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사회가 멈추었다. 인류 사회가 70%까지는 잘 올라와가지고 멈추었다. 멈춘 것이 이제 15년 정도 20년 안팎에 이게 지금 멈추어 있는 겁니다. 멈추어 있는데 이걸 재가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게 우리가 연구를 좀 해갖고 재가동을 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으니까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비유를 하자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할 때 30% 성장을 할 때는 이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이게 구호로 안 다녀야 되고 뭔가를 비축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장사치로 30%가 컸어요. 30%의 힘을 갖다가 보니까 내가 30%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지도자들은 제일 위에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30%가 크니까 에너지가 그 당시 생각하는 거로는 제법 질량이 많은 거죠.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누가 관리를 했냐.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는
그러한 이 이념을 갖는 자, 이는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을 선봉에 두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 기업이라는 시대가 열린다. 기업. 장사치에서 이 질량이 차니까 기업을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2차적인 이제 2차적인 도약이죠, 이게. 이제 기업하는 시대가 열리니까 기업은 무엇을 하는 게 기업이냐?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게 기업이다. 경영사업. 경영사업은 돈을 경영하냐? 그게 아니고 사람 경영이에요. 사람을 경영하기 시작을 한다. 이게 사람이, 인재들이 모이죠. 경영에 속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발전합니다. 인재들이 많이 모이면 인재들이 자기의 현장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이 환경이 여기에 주어지고,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면서 더 큰 학습하고 큰 학습하고 하는 동안에 모이는 게 이 엄청난 질량이 팽창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경제산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경제가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돼? 이 힘으로. 이게 팽창한 힘이에요. 이 경영, 사람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건 저절로 다 돼가지고 힘이 팽창했다. 이래갖고 질량이 팽창을 하고, 전부 팽창한 이 힘으로 갖고 그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질량을 모은 겁니다.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맥힌 거예요. 뭐, 근데 그 다음 코스 답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경영, 해서 모든 힘을 갖고 나면 사업가로 돌아가야 된다. 사업. 사업과, 장사가 틀리고, 사업과 경영이 틀립니다. 경영을 하니까 많은 인재와 많은 환경을 내한테 줬으니, 이거로 갖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사업은 뭐냐 하면 요 물건을 더 만들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인재를 더 만들려고 드는 게 아니고, 이 우리한테 온 인재들을 경영을 잘했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사업입니다. 사회가 필요한 일.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못 찾고 있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5년, 20년 됩니다. 자꾸 또 아이템만 찾아요. 그걸 또 이렇게 또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놓는 거는 시간 때우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그만큼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인프라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인프라 위에다가 놓을 아이템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제품을 찾는 겁니다. 제품. 제품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이런 제품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지식 제품도 있는 거예요. 지식 제품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지식 제품. 사람이 근본이 왜 사느냐를 알면 사람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열어달라. 이걸 얼마나 지금 요청을 한 백성들이. 신 패러다임. 우리가 생각의 이 길을 바꿔주는 새로운 어대 지식을 달라. 요걸 난 좀 정리해갖고 찾아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법칙. 그래서 이걸 이야기, 크게 이야기를 하면 생활도를 닦고 있는 중이다.